자, 지금까지 배워본 다섯 가지 동작들을 계속 이어서 가볼 텐데 길령씨 오늘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너무 힘드셨죠? 너무 힘들어. 자, 열심히 지방 태우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자, 저희 첫 번째 동작은 런지킥 동작부터 진행할 거예요. 먼저 오른쪽 다리부터 진행할게요. 자, 오른쪽 페달 위에 뒤꿈치 눌러서 유지. 양손은 손잡이. 자,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런지 앤 후, 백킥. 다시 두 앤 후, 백킥. 오른쪽 둥근과 왼쪽 햄스트링, 그리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코어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후, 반복해주세요. 다시 후, 마시고 앤 자, 둥근 힘,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도 힘이 살짝 들어갈 건데 이두 힘으로 끌지 말고 저희 허벅지 힘으로 업, 일어나 주실게요. 다시 마시고 앤 반복해 주시면서 둥근과 햄스트링. 자, 예쁜 힙라인 생각해 주시면서 스마일 유지해 주시고 다시 앤 자, 길정씨 열심히 잘 따라해 주고 계시죠? 말 시키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세요. 말 안 하면 어떡해. 지금 집중 모드. 마시고 앤 오른쪽 둥근 대퇴 힘으로 저희 체형 페달 뜨지 않도록. 다시 후, 잠깐 휴식하실게요. 허벅지 엉덩이 팡팡팡팡 때려주시고 자, 저희 두 번째 바로 갈게요. 포워드 백킥 동작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번에 왼쪽 다리 바꿔서 한번 가볼게요. 자, 양손 시트 잡아주시고 자, 이번에 왼쪽 대퇴 힘으로 눌러주시고 왼쪽 힙 유지하시면서 힙 힘에 유지를 하시면서 백킥 동작 들어갈 거예요. 아까는 오른쪽 둥근에 힘이 들어왔다면 이번에 왼쪽 둥근과 대퇴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앤 다시 앤 자, 항상 엎드리는 자세에서는 승모근이 너무 강하게 긴장 들어오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려주시고 눌러내리면서 허벅지와 둥근에 힘이 고루고루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할 거고요. 다리가 들어올릴 때 골반이 너무 말리지 않도록 중립두면서 진행할게요. 그렇죠. 다시 자, 오른쪽 무릎 접히거나 발끝 포인 풀리지 않도록 계속 기지개 피는 느낌 유지하시면서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 올라와주시고 자, 이번에 세 번째 크로스오버 크로스 동작으로 들어갈 거고요. 왼다리 올려주고 그대로 호흡 뱉어주시면서 하나, 다시, 둘, 중둔근과 복부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하실 거예요. 자, 골반은 계속 중립두고 골반이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른무릎 당겨오면서 하복부에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자, 까베기처럼 몸이 꼬아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제 외내복부근에도 힘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옆구리 타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옆구리, 복부, 중둔근 지금 다 타파하고 있어. 지금 땀이 막 엄청 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실게요. 다시 마시고 해. 계속 바깥쪽 힘 써주시고 복부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X자로 꼬아준다 생각해주시면서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자, 저희 사이드 프레스 킥 동작으로 진행할게요. 자,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내정근 힘으로 눌러주시고 중둔근 힘으로 올려주세요. 이때 왼쪽 옆구리에도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왼다리 높게 다시 뭔가 발레리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발레 동작이랑 앙뚜뚜와 해야 되는 것 같지, 그치? 자, 왼쪽 다리 올려주시고 다리 힘이 점점 풀렸는지 스프링이 세면 다리가 이렇게 팅 하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 써주시면서 다시 자, 오른쪽 다리 체중 실어서 밀어주시고 최대한 상체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허벅지 안쪽이 지금 불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볼게요. 무릎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턴아웃 해주시고 그만. 자, 바로 저희
엘리펀트 바이시클 동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대로 양손 시트 잡아주시고 골반 들어서 복부 힘 달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 힘 버텨주시고, 그렇죠. 무릎 쭉쭉 밀어내세요. 허벅지, 복부 힘. 자, 정과근 힘에도 힘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계속 유지하시면 달릴 거예요. 땀이 진짜 비 오듯이 오는데,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호흡 막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죠. 계속 눌러주면서 하체 쪽이랑 복부 쪽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하실 거예요. 휴식할게요. 상체 일어나주시고. 너무 더워. 자, 이렇게 저희 다섯 번째 동작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